교수님, 정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저 빼곡히 정말 메모하면서 들었는데요. 아마 저희 그 학부모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선 그 교수님,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교수님 잠깐 물한잔 드시고, 그리고 약간 이제 숨 고르게 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시간을 좀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대면하고 있는 유일한 청중의 교육감님이세요. 그래서 교수님을 위해서 제가 돌발 질문이지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모든 엄마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자녀를 다 키워서 품에서 떠나보낸 이제 엄마를 가장 부러워하는데요. 오늘은 교육감님으로서가 아니라 저희 선배 어머니로서, 아이를 다 키워본 어머니로서 지금 한참 자란 아이를 키우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내가 이거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인데 이제 다 키웠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하지. 아이들은 제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신희진 교수님 강의 계속 들으면서, 아, 맞아, 맞아 하고 저도 굉장히 동의를 많이 했는데요.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정말 잘 키우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되면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냉정해지거나 객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신희진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어릴 때 정말 3살 때까지 충분한 애착관계를 줬다면 기본적으로 좀 형성이 자연스럽게 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단계 제가 오늘 저도 앉아서 많이 반성하면서 들었거든요. 내가 각각의 단계에서 놓쳤던 일들이 참 많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이제 엄마라는, 직업으로 따지면 엄마라는 직업은 극한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엄마가 좀 실수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또 의외로 엄마가 실수하는 그 잘못된 것마다 다 나쁘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본적으로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잘 커나가지 않을까. 아이는 다른 한편으론 나의 거울이라고도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특히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들들에게 조금 다행인 면도 있지 않았나. 굉장히 섬세하게 터치하면서 꼼꼼하게 못 키웠던 게 아이들에게는 좀 충분한 자율성을 준것 같은.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뭐 캠핑을 가는데 가방을 좀 싸달라, 이런 거는 우리 아이들은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저도 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다 해치워버리는 그런 덕도 봤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그때 시기마다 엄마의 터치가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터치를 못해서 조금 놓쳐버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다 키워놓고 보니 엄마 아빠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한다면, 또 열심히 살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조금 실수해도 또잘 크고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교육감님 정말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은 위로받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아, 내가 진짜 왜 많은 부모들이 내가 실수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 속에서도 아이들이 부모의 실수를 눈감아주고 잘 크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 저는 굉장히 용기가 됩니다. 예, 가끔씩 우리 아이들도 믿어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엄청난 숫자로 지금 저희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올리고 계셔서요. 이 질문 정리하시는 선생님께서 지금 그 속도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으실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제 별을보다님께서 초등학교 이제 아이를 두고 계신데요. 요즘 아이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 표정 읽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노력은 하고 싶지만 이제 아이 자체도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친구 의견에 맞춰주게 되고 좀 이렇게 우리 아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기 감정을 더 누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우리 아이가 이런데 도와줘야 할지 부모로서 그걸 지금 질문을 좀 하셨어요. 아, 정말 그참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저도 사실 초등학생 좀난 거예요. 왜냐면 이론적인 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아까 눈을 통한 감정 읽기는 게아한 3돌까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6돌까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초등학교쯤 되면 아이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아이들 3돌 막 2돌 요새 그런 아이들도 병원에 올때다 이걸 마스크를 쓰고 오는데 심지어 어떤 아이는 제가 마스크를 잠시 벗으면 전지 몰라요, 진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야, 이걸로 이 사회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는 혼란스러울 텐데라고 걱정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도 다시 생각해 보니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눈만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미세한 감정을 잘 모르니까 아이 입장에서 약간 불안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제대로 이거를 보고 대답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써 아이들 말도 멘탈라이즈, 정신화하는 능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사람들의 말과 그다음에 표정에 나타난 비언어적인 감정 표현하고 맞추면서 아이들이 자기 대응을 하는 것이 버릇이 돼 있는데 이제는 요것만 딱 내놓고 이렇게 보니까 말은 이해하겠는데 감정이 똑같나 이거를 당연히 체크를 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잘 모르니까 옛날과 좀 자신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이게 일부만 보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얘가 기분 좋다고 봤는데 뭐 정말 좋은 것일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이는 약간 그럴 때는 주춤해지잖아요. 어이구 잘 모르면은 멀쩡하게 지내다가 해가지고 그 지금 질문하신 어머니 마음대로 친구한테 오히려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아이가 잘 컸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 그 아랑곳 안 해요. 그냥 막 나가기 때문에 딴 친구 이게 안 보여도 막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용감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아이처럼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잘안 읽힐 때 주저주저하고 이게 정확한 게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딸려간다라기보다는 아이가 다른 애보다 이 정신화하기 능력이 좋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하는 약간의 그 불편해하는 감정을 보시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바꾸어 생각을 하시면은 아 우리 아이가 상당히 사회성 발달의 기본은 다 갖추고 있구나 기뻐하시면 되고 또 그런 경우에 엄마가 오히려 야 엄마도 마스크 쓰니까 사람들 얼굴 다 몰라 그러면 야100% 찍지 말고 한80% 70% 찍은 걸로 얘기해라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엄마도 아 엄마도 그래 엄마도 어떤 사람은 마스크만 쓰면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대충 보고 탁 쳐면 느낌이 맞거든요. 그렇게 해보고 그 사람은 반응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꾸면 돼. 그런 식으로 저 같으면 그렇게 해줬을 것 같아요. 예.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명쾌하게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나? 있어요. 저도 보고 모르면 대충 눈치 보고 했다가 아니면 빨리 네.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약간의 임기응변 같은 것도 사회성이 발달했다고 그렇죠. 볼수 있는 거죠, 예. 교수님.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 80% 맞추기 대회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감정 표현, 자녀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부모로서 내 네. 아이의 감정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머님들이 좀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자주, 너무 자주 봐서 내가 너무 민감하게 우리 아이의 감정이나 표정에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더 피곤하게 만든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항상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것만으로는 맞아요. 이제 감정을 다 읽었다고 할수 없는데 어떻게 이제 좀더 진화된 단계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아우,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오늘 자세히 그냥 감정에 대한 얘기 공감을 해줘라, 읽어라, 이해해라만 했지 자세한 걸 아닌데 엄마들한테 봐서 그 부분을 나오시는데요. 자, 첫째, 감정을 아이한테 첫 번째는 감정을 이렇게 읽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읽어서 그대로 반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가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감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감이 올 수도 있고 빠른 엄마들은 감이 오고 또 늦으신 분들은 감이 안 오는데 감이 안 온다. 그러면 참았다가 확실히 알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괜히 근데 잘 모르면서 무조건 그랬구나 하고 아니면 애가 화가 안 나는데 화났구나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잘 부모가 아이들 감정 처음 읽을 때 확실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주되 그것도 100%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애들 감정이 100% 하면은 걔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대부분 애도 이게 외면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감정이 읽되 잘 읽다 보면 아 지금 반응을 해줘야겠구나. 아 지금은 약간 기다려줘야겠구나. 요 거리를 그다음에 감을 익히셔야 되고 그러니까 읽고 그다음에 거리 유지하다가 반응하기. 요 세 가지가 조화롭게 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처음에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아이의 리듬하고 맞추게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감정은 이모셔널 댄스라 그래서 감정은 서로 춤추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가면은 이 스텝 나는 이쪽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게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 감정의 댄스가 잘 되신 분들이 있고 이게 좀 어긋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웬만한 부모님들은 다 자녀한테 그 정도 맞추는 거를 잘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환자들 중에 ADHD 굉장히 급하잖아요.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 끝내주기 잘 맞추시는 분들 많아요. 나는 저기 뭔가 그랬는데 아, 제 철에서 그렇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저는 알아요. 딴 사람은 몰라도 이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바로 맞춘다는 의미니까 저는 어머님들이 감정 봤다고 해서 다 반응할 것도 아니고 처음에 제대로 읽고 제가 왜 저러나를 아느려고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도 중요하고 잘 모를 때 괜히 쓸데없이 그랬구나 하고 더 반응하면 애들은 아니 재미없어 또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어떤 감정의 이입 단계 또 반응 단계를 조금 구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의 댄스라는 비유적 표현은 꼭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 부부 관계나 아니면 대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잘 이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화정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계시대요. 그런데 모든 일에 조금 이제 속도가 좀 느린 편인가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처음 시작하는 일에 조금 이렇게 겁을 내고 처음에는 좀 자주 싫다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근데 일단 익숙해지면 조금 이제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회성 발달이 덜 돼서 그런 건지를 묻고 계세요. 사실 그거는 그냥 그것만 딱 들었을 때는 사회성 영역보다는 아예 기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질을 분류할 때 편안하게 아무 때나 가서 잘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slow to warm up이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천천히 자기 길을 가는 애가 있고 difficult를 아주 매사에 힘든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야말로 시간을 좀 줘서 초기 불안을 약간 감소시키면 잘 나가는 아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성이라기보다는 아이의 뇌의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잘 키우는 방법은 일단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기다리고 나서 조금 더 다른 아이보다 칭찬이 좀 더 많이 필요해요. 기다리면서 아우 잘했어. 이걸 해주면 아이는 아 괜찮구나 하고 확신을 하니까 불안을 빨리 감소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했을 때 뭐라 안 하기. 그럼 사람은 아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다른 애보다 좀 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조심스러우니까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초기에 약간 어색해하고 주저주저하고 불안불안해하는 거를 이렇게 쑥 잘 넘기도록 격려와 기다림이 준다면 이런 아이야말로 사춘기 지나면 싹 좋아져요. 그게 이제 연구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이런 태도가 그러니까 천천히 좋아지는 아이들을 편안한 아이로 바꿔놓는다. 이거는 이미 과학적인 연구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기질에 맞추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부모가 어떻게 이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아이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또 심지어 뇌. 뇌의 어떤 기질적인 부분도 조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부모님한테 내가 책임성을 너무 강조해서 죄송한데요. 실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억지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파워를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이제 부모님이신데요. 서경희님의 질문입니다.
이제 그 공부에 관한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좀 미루고 대화를 좀 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엄마는 이제 가르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올바른 습관이나 이런 것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자꾸 이제 대화를 피하니까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의 태도나 이런 버릇을 가르치는 것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70% 정도가 벌써 무의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일단 그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의식적인 학습이나 교육이나 또 법칙을 주면 잘 먹히는데 거기가 잘 안 돼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자꾸 의식적인 거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엄마는 자꾸 요구하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피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그 얘기를 잠깐 들어서는 아, 이 아이가 그 무의식적인 레벨의 어떤 갈등이나 이것들 좀 해결이 덜 돼 있는데 어머님이 항상 의식적인 교육으로만 그걸 올바른 것을 너무 유도하다가 하다 보니 그게 조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약간 불편, 너무 불편하니까 피하는 단계라서 그런 경우는 당장 지금 하시는 걸 조금 멈추시고 아이를 관찰하신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 그걸 관찰하시고 그게 맞추어서 진행을 하셔서 점점 그 수준을 높이시면은 따라 올라가지만 지금처럼 어긋나는데 계속 하시면 오히려 더 아이가 외면하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이제 그런 아이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은 조금 부모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할까요? 기다리고 살펴야 됩니다. 네. 왜 저러지? 하고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남매를 키우시거나 아니면 왜 뭐 자매나 형제를 키우시는 네. 경우에 약간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보통 형이나 언니들이 왜 동생을 좀 싫어하고 또 무심결에 왜 상처 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게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네. 지금 많은 고민이 있으세요. 또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이제 해야지 형제 자매 관계들이 이렇게 좋아지는지를 좀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어릴 때는 무조건 경쟁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두고 정말 대혈전이 벌어져요. 나는 절대로 그만둘 수가 없다. 내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드셔요. 저희 집도 어릴 때는 참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래서 발전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상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상처는 그런 좌절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걸 알게 되는 저는 어떤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치열해서 너무 위험할 정도로 싸우고 매사에 비교하고 아프게 느낀다. 그러면은 혹시 우리 집에서 주는 사랑의 양이 좀 부족해서 두 아이가 나누기 힘든 건 혹시 아닐까. 또 아니면 반대로 한 아이한테 너무 많이 간 건 아닐까. 특히 저는 터울이 얼마 안 질수록 생각보다 큰아이도 아기거든요. 걔도 아직까지 엄마 사랑이 요만큼 많이 필요한데 동생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 아이는 그게 항상 너무 목마르면은 이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정말 동생을 엄청나게 괴롭히기 시작하거든요. 아니면 엄마의 사랑을 더 끌기 위해서 동생을 때려서 엄마가 야단을 치더라도 그 관심이 더 좋아서 더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미 저는 그 정도 되면은 전문가의 손을 좀 와서 분석을 해서 도움을 좀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될 정도로 그 정도 가면은 두 아이 다한테 사회성 영역도 나빠질 것이고 정서조절력도 어려울 수가 있으니 저도 어느 정도 레벨에 따라서는 모르지만 그 정도 레벨이면 조금 전문가 찾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이거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언제가 이제 그런 시기인지 사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나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언제가 적절한 시기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무슨 키우다 보면은 각종 문제가 많아요. 그죠? 여러 가지 공부 안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거짓말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동생 때리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밥 안 먹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온갖 어려움의 연속인데 그랬을 때 부모님이 정말로 어떤 한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야단도 쳐보고 달려도 보고 막 이제 온갖 방법 다 쓰시잖아요. 다른 방법을 썼을 때 세 가지 이상을 계속 쓰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은 좀 걱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부모님이 열심히 걱정하고 쳐다보니까 네. 이유를 알았다. 그러면 그 이유에 맞게끔 엄마가 갔을 때 아이가 좀 좋아지면은 아니면 한꺼번에 안 좋아지더라도 점점 좋아지는 추세로 가면 이제 그런 대로 괜찮은 건데 네. 엄청난 노력을 세 번 계속 했는데도 애가 전혀 안 변하고 나는 아무리 살펴도 잘 모르겠고 애 문제는 점점 심해진다. 네. 자, 그 정도 기준 되면은 그냥 혼자 꿍꿍 앓지 마시고 일단 전문가한테 노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특히 말씀드렸듯이 6세 이전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심지어 제가 육아의 신이라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발달 심리 선생님들이 답을 해주는 제가 앱까지 만들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부모님 혼자서 괜히 고민하고 머리를 이렇게 하시다가 그 시기를 놓치면은 이게 굳어버리면 나중에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앞으로 아이는 적게 낳고 너무 귀하고 또 부모님들도 요즘 바쁘시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터칭할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이제 어려운 상황을 도우려면 저는 부모님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꼭 병원에 다 와라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중간 단계에서 부모님들한테 도움도 주고 합리적인 조언을 했을 때 그래도 안 좋아졌을 때 또 전문가도 가게 해주는 이 영역의 학문이나 또 서비스 제도가 저는 꼭 발달을 해야지 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부모님들도 마음 덜 다치고 실수 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이는 부모 혼자의 힘으로는 키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제도적으로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갖추어질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6살 딸을 키우는 어머님이신데요. 환경과 사람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이가 거의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자기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고 또 공격적인 친구들한테는 좀 다쳐서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지도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 아이는 아마 엄마가 보니까 벌써 지도를 해보실 것 같아요. 여러 번. 네. 친구한테 얘기해봐라. 뭐 너 그렇게 하면 맞고만 있으면 어떡하니. 했을 거 아니에요. 세 번이나 했어. 그런데도 애가 점점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면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도 몰라. 그러면 이제 소아정신과나 또 심리를 또 상담하시는 분도 가보겠죠. 저는 발달심리 같은 것도 참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딱 제가 그냥 감으로 들어서는 그 아이가 사회 불안이 높은 아이 같아요. 좀 더 나가면 선택적 함구증이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집에서는 얘기를 잘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한마디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만약 계속 그대로 두시면 약간 그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정말 고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유전이 사회 불안이 높고 수줍어해서 친구한테 표현을 못하는데 그럼 친구들을 요즘에 점점 또 아이들 자꾸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애가 더 두려워서 입을 닫게 돼요. 그러면 엄마가 체크해 보시면 돼요. 집 밖에 나가서 말을 얼마나 하나. 집 안에서는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집 밖에 나가서 거의 네 아니요 왜는 안 한다 아니면 낯선 어른들을 보면 무조건 피한다 인사도 안 한다 이 정도 되면 저는 전문가한테 꼭 와보셔야 되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예를 들면 엄마가 잠깐 달래고 인사하면 하면은 엄마가 뭐 사줄게라든가 이렇게 달래가지고라도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인사시키고 그래서 점점 이 불안을 극복해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굳이 전문가한테까지 안 와도 저는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더 숨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치마 뒤에 숨고. 아, 그러면은 이게 아 버릇으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 아이는 뇌의 어떤 부분이 되게 예민해서 낯선 상황에서 사회적인 상황에 갔을 때 아, 조절이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그건 전문가의 영역으로 와야 됩니다. 지금 그거 들어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 반대되는 지금 이제 그 고민 올려주신 부모님이 계신데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집에 와서 이제 밖에서 있던 일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모가 이게 뭐 공감이나 이런 걸 잘 해주지 않아서 그러나 싶어서 지금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를 궁금해하고 계세요. 초등학생인가요? 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이요? 네. 아, 그게야말로 이제 부모님하고 사이가 조금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2학년인데도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6세까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이가 좋은 경우에 집 밖에서 일어난 거를 거의 2학년이면은 생방송을 합니다. 집에 와서. 심지어 부모하고 사이가 좋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가 제일 잘 알아가지고 얘네 엄마가 딴 엄마한테 얘기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나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잘하면 일단 부모님 안심하셔도 되는 게 사이가 괜찮구나 우리가 얘가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얘하고 나 사이의 대화의 어떤 그 사이는 좋은 거구나 아시면 되지만 걔처럼 다른 말을 다 아시는데 얘는 입을 꼭 다물고 와 나한테 와서 그러면은 뭔가 내가 잔소리가 많았거나 뭔가를 감정적 공감을 덜 해줬거나 하여튼 얘하고는 조금 멀어진 사이인 거잖아요. 네. 불편하거나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요즘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치료 중에 PCIT라는 게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 개선 심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12회로 돼 있어요. 6회는 아이하고 사이 좋아지는 법. 나머지 6번은 훈육을 잘하는 법. 딱 해가지고 저는 정말 그 치료를, 심리 치료를 이제 잘하는 분들이 계신데 보냈을 때 제가 와도 기적을 볼 때가 있어요. 진짜 어떤 아이는 심지어 제 외래에는 부모에게 손을 대는 아이들도 있어요. 2학년짜리가. 얼마나 사이가 벌어졌으면. 그럼 같이 제 앞에서 같이 손을 대요. 제가 이제 큰일 났다. 내가 그 아이한테 얘기해. 너 이러면 감옥이 가까운 거 아느냐. 그렇게까지 제가 할 정도로 아이한테 얘기를 해도 선생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엄마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이미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이가 벌어졌는데 그 부모를 자꾸 질책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나쁘게 행동하면 안 되지만 일단 이 벌어진 사이를 악역처럼 붙여놔야 되잖아요. 저는 사춘기 너무 접어들기 전까지는 좋은 심리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그거를 많이 좋아지는 걸 봤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사이가 벌어지면 내가 노력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좋은 12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 PCIT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지고 원리를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에 워낙 잘 돼 있어서 PCIT라는 걸 쳐가지고 한번 그 원리를 보시고 그 어머님도 하시고 싶으면 칭찬을 어떻게 하라고 딱 나와요. 그대로 한번 애한테 실천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한번 전문가한테 가는 건 나쁘지 않죠. 네. 어머님께도 그런 심리 프로그램을 좀 적극 활용하실 걸 PCIT라고 쳐보십시오. 네. 네. 그리고 지금 아이가 긴장되는 상황에서 눈을 좀 이제 한 2월부터 이제 깜빡이는 걸 어머님이 좀 관찰을 하셨나 봐요. 근데 빈도가 3월까지는 한참 심했고요. 4월 들어서 지금까지는 조금 나아졌는데 지금까지도 뭐 2, 3일에 한두 번 정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마음속의 불안이 이렇게 그렇게 아니, 드러나는 우선 건가요? 우선 그 눈 깜빡거리고 한 건 틱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 문제는 1년이 안 되고 이러면은 일과성 틱으로 끝나는 애들도 있고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1년 이상 끌기 시작하면은 약간 체질적인 틱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건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아니면 불안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체질적인 틱인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은 꽤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 심해질 거고요. 중학교 3학년쯤 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걔가 틱장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해서 애 보기보다는 자만히 관찰해서 이것이 한 1년 이상 끄는지 너무 심해서 애가 아픈 정도인지 아니면 가볍게 오다가 끝나는 건지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관찰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형화돼서 무슨 병이다 아니다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규칙을 왜 초등학교 저학년님 같은 경우에 아이들 굉장히 규칙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할까요? 규칙을 많이 지키는데요. 이제 친구들 중에 규칙을 안 지키는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이제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몇 학년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4학년 남학생이라고 합니다. 초등 4학년?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이제 이 아이를 조절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아이가 정서조절력은 어떤지, 사회인지, 남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자기 분노나 이런 걸 얼마나 조절하는 힘과,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를 파악하는 힘과, 아까 보셨잖아요. 그 정신화하기 능력처럼 제 얼굴 보고 판단할 정도의 사회인지 능력이 있는지, 충동 억제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뒤져야지 답변이 되시고, 저는 이제 그냥 그 질문만 딱 들어서는, 제가 말씀을 좀 세게 하면요. 어머님이 좀 더 깊이 분석하고 생각하는 걸 평소에 안 하셨나? 왜냐면 너무 단순하게 제가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얘가 왜 그럴까 하고 궁리를 하시고 하는 그런 거를 좀 더 하시면은 그 지금 아이의 문제가 또 다르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순하게 보셨으니까 그냥 화를 못 참는 애처럼 보이지만 어쩌면은 눈치 없는 애가
있을 수도 있었고 네. 또 아니면 얘는 다 괜찮은데 욱 하는 게 있어서 금방 후회하는데 저렇게 하는 네. 애가 있을 수 있고 항상 분노에 차 있는 아이일 수도 있고 네. 각각에 따라서 다 다른 처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먼저 내 아이를 알자 알기 위해서는 네. 잘 관찰하고 분석해야 된다 그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학부모님들 질문은 너무 많으시지만 제가 너무 오랫동안 지금 교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 다시 또 이제 먼 길을 가셔야 하니까요. 자, 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교수님, 신혜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학부모님들 아마 궁금한 게 많으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정말 송구하기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남겨주신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모니터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창시절에 한번 추억을 떠올려 보시면요. 이제 시간이 9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저희 왜 무언가를 끝낼 때는 약간 종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육감님이 오셨으니까요. 교육감님이 오늘 우리 이제 열정적인 대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종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저 오늘 강의가 저한테도 그렇지만 여러분께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 사회적인 면이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새로 굉장한 회복력이 있다는 걸 또 믿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한 얘기가 오늘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중학교 아이들이 정서적이나 사회적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가 심할 경우에는 영남대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두비스쿨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청하셔도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계명대 의료원에서 하는 스콜라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좋아지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에 등교해서 여러 아이들과 만나서 학습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연말 끝까지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또 선생님들 모두 방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해는 무사히 코로나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니 현장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이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 꼭 학부모 그 설문조사에 참여자 설문조사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자로도 발송이 되었으니까요.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잘 자고 잘 먹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소망하셨을 겁니다. 우리 학부모 아카데미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암과 삶을 잇다 2021년 학부모 아카데미 신혜진 교수님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